20냐? 우와, 20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주시는겨. 자, 그럼 시험 치러보고 싶은 사람들 손들 들어봐. 지우! 너! 나가 네 이름 줄까 알아 쓰겄는데? 너 죽물건 너 말고 니놈 말이야! 어, 형 말고 형 말고 너! 그려, 너 이름이 뭐여? 봉삼이요, 봉삼이. 봉삼이. 어, 그려? 어린 놈이 말이 짧구만! 많지야. 자, 그럼 아까 손든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쭉들 서봐. 단합을 해서 쓰라고. 어린 놈의 자식들이 이게 서열도 모르고. 봉삼이 중심으로 쭉 서봐. 그래, 중심으로 섰어. 어, 섰어, 형. 아니, 자춘발이가 뭔 보부상이요? 아이, 행수님도 그 딱딱한 생각을 버리셔야만 해요. 장사는 요 주둥이로 하는 거지 결코로다가 제 절대적으로다가 요걸로 하는 게 아니구만요. 주문양 주게. 야, 죽늙은이. 최돌이라고 여유. 소인은 이 동몽청서 성실을 지닌 몇 안 되는 귀한 사람이구먼요. 어, 그려, 채돌이. 너 이 돈 가지고 주막에 갔다가 나한테 걸리면 뒤진다. 아, 그럴 리가요. 야, 그러면은 몇 푼이나 벌어다 드릴까요? 30냥 어떤가? 30냥? 하면 30냥을 딱 맞춰서 보러 올까요? 아니면 30냥을 넘겨서 보러 올까요? 어디 할 수 있다면 딱 맞춰 보러 와보게. 네, 그럼 여 차인 행수하고 같이 자네한테 절한자락 할 테니. 아이, 성님! 새파람 동목놈하고 별 농짓거리를 다 하시오! 약조하셨소? 약조했네. 좋습니다. 내 원금 20냥에 이문 30냥, 딱 10냥 벌어올 테니까. 보자, 여기 방석이나 좀 찾아오시오. 내 새설주 어른께 절 받는데 어디 맨바닥에 앉아서야 받겠습니까? 가자고! 아니, 저런 싹퉁머리 없는 놈, 이걸 어찌하실까 저걸. 만치야, 어디 가려고? 성님, 저 죽 늙은 놈하고 저놈하고 가져간 돈이 자그만치 40냥이요. 들고 튀는지 어쩌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소.